결혼한 지 이제 5개월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우울증을 앓았었는데요.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면서 많이 좋아졌었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했습니다. 가끔 정말 힘들 때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병원 치료 받으면서 호전이 됐습니다. 약도 점점 끊게 됐고, 지금은 약 없이 잘 생활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과거에 병원에 다녔었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아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임신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른다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자기를 속였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이 임박해서 치료가 끝났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했던 건데요. 정말 이걸로도 이혼을 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또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거 보니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자료도 줘야 하나요? 일단 우울증으로 좀 병원을 다니신 그 기간이 있는데 현재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 안 그래도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남편이 이렇게 좀 뭔가 등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니까 많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좀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우울해요. 이게 결혼 생활인지 남을 만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뭐 내용을 보니까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약간 호전됐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95년도 판결인데요. 95무 861이라는 판결을 보면 부부의 일방적 우울증 증세가 민법 840조 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중대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혼 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뭐 변호사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떤 부부 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거 의무, 그다음에 부양 및 협조 의무도 있고 당연히 서로 협조해서 애정과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혼인 생활을 그렇죠.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태하고 그냥 단순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에게 사기로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큰 상처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사실은 굳이 알려야 될 내가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남편분은 과거에 그런 약을 복용했으니까 나중에 아이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면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일단은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담자분의 경우 사실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기 결혼에 정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우선은 뭐 이혼 사유는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뭐 정신과 치료도 사실은 여러 신체적 질병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이제 요즘 최신 그렇죠. 트렌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우울증 증세를 많이 앓고 있는데 WHO 발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한 4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우울증을 뭔가 아까 그 우리 남편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그러니까요. 어떤 태생적인 선천적인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사람이 맞습니다. 감기를 앓듯이 당연히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경증인 우울증도 있고 이제 중증인 우울증도 있는데 그거를 전혀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증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하자가 있다. 그리고 어떤 유전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우리의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질환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이라고까지 볼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기 결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선고한 판결인데 2015무 654 661 판결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이제 3호에 규정하는 아까 얘기했었던 816조 3호에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느냐 이 부분을 우선 먼저 따져봤는데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사실은 사기가 될 수 있어요. 판례의 취지는 말하지 않고 정보를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한 부분까지도 사기 취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라거나 혹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내가 출산을 한 적이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뭐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혹은 집안 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어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상황, 이 케이스에 관련해서도 사기 결혼에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우울증이라는 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의 인식이 사실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감기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성도 있는 것인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기 결혼을 주장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제 상담자분이 걱정하시는 그 위자료 부분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뭐 남편이 위자료 청구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자료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사기 결혼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혹시 남편이 나에게 위자료 받으려고 이러는 건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좀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이 뭔가 마지막으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뭔가 법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참 못난 남편을 만난 것 같다. 이런 남자랑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남편의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말들을 근거로 증거로 모아서 저는 우리 쪽이 이혼은 청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그런 좀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폭력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사랑을 받아야도 모자를 판에 지금 뭔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좀 해결을 좀 법적으로 저희가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서 해결을 하는 게 좀 법적 조언입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도 이번 일로 남편분에 대한 뭔가 신뢰가 깨졌고 내가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결정이 서신다면 뭔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조금 유리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